오늘 오징어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자, 오징어를 너무나도 잡고 싶은 한 분과 함께 가는데 바로 낚시. 아, 낚시라고 오징어 잡으러 가서 잡은 역사가 없습니다. 아, 그랬네. 오늘 또 이렇게 낚시 경주님이랑 같이 오징어 낚시 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모래사장이고요. 여기는 모래사장이고 저기 앞에 이제 갯바위 있잖아요. 저 앞에 갯바위 나가서 한번 애깅, 무늬 오징어 애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조고요. 만조에서 물이 한 1시간 반, 네, 한 2시간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2시간 정도 빠졌는데 물 빠지면서 갯바위가 앞에 이렇게 쭉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저 앞에 쭉 나가서 갯바위에서 한번 애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네, 오징어 낚시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요 앞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 홈통들 이런 데를 노리시는 게 좋아요. 오징어가 좀 안전하게 들어와서 알도 날 수 있고 짝짓기도 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네. 그 홈통 쪽을 많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오징어 낚시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파도가 심해가지고 이게 밀립니다. 계속 이게 밀려요. 물 색깔도 지금 깨끗하진 않고, 네. 못 잡는다는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제가. 네. 아, 지금 제가 이제 갯바위 쭉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따라오는 거나 뭐 입질도 없어요 지금. 아, 미끌림만 생기고 이게 옆으로 밀리니까 미끌림만 계속 생깁니다. 수초죠, 수초. 아이고, 수초는 많습니다. 이게, 아, 파도가 조금 없을 때 오면 오징어 좀 잡겠는데. 아이고, 지금 뭐. 애깅 하려면 저 앞쪽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쪽으로 캐스팅 했거든요. 근데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랜딩할 때쯤 되면 애기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조류도 빠르고 해서 지금 3.5 노말액이 쓰고 있는데 애기가 조금 밀립니다. 밀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아파도 대단하죠? 네, 아, 애기가 계속 했는데 애기가 너무 밀리고 오징어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애깅 때 애깅 릴에다가 애기를 뗐습니다. 지금 애기를 떼고 필쳐도 한 마리 달았습니다. 필쳐도 한 마리 달고 이게 추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 그래서 앞쪽에 캐스팅 해가지고 한번 얘로 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가라. 지금 아무것도 안 달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깔아앉을 거예요. 아, 오늘 바람도 세고 파도도 높아가지고 일기예보랑 너무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뭐 그냥 일반 낚시하는 저게 애깅 낚시는 포기했습니다. 와, 계속 갯바위 다니면서 했는데 낚시가 안 됩니다. 예. 오, 입질합니다. 입질하죠. 입질합니다. 네, 입질하죠. 계속 툭툭툭 칩니다. 오, 치죠.
조금만 제가 릴을 잠그겠습니다. 너무 제가 오징어 할 때 밀어놔가지고. 네, 왔어요. 오케이. 아, 갔어. 와. 야. 크리찔이 확 들어왔었는데. 예, 맞죠? 왔어요. 우, 한 마리 왔습니다. 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일로 와. 우. 자, 파도가 올라오면. 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 애깅이 안 되면 이렇게 고등어 낚시하시면 돼요. 애깅 때에다가. 자, 와,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죠? 괜찮죠?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방금 또 캐스팅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싱크나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달았기 때문에 조류 따라서 정말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나다니는 뭐 고등어, 전갱이, 뭐 우럭 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요 지금 앞에 갯바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수중녀가 요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아직 지금 금방 제가 캐스팅했기 때문에 미끼가 바닷건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네. 보겠습니다. 네, 입질하죠, 입질하죠. 네. 입질합니다. 네, 입질합니다. 자, 와라. 그렇죠, 그렇죠. 툭툭 치죠, 툭툭 치죠. 자. 잔챙이들이에요, 잔챙이들. 조금 사이즈가 되는 애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이게 아무 저항이 없기 때문에 미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살짝 당겨보면 알아요.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 아, 아직 묵직해요. 그러면 미끼가 달려있는 거예요. 요거 하실 때 원줄이 갯바위에 걸리거나 수초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수초나 갯바위에 걸려버리면 줄이 꼬아져 가지고 줄이 터지기 때문에 항상 갯바위나 수초 위에 줄이 안 올라가도록 그거 좀 주의하셔서 낚시하시면 좋습니다. 미끼가 이제 깔아앉았다면, 깔아앉아도 이제 입질을 못 받으셨으면, 그러면 이제 천천히 정킹 동작으로 한번 이렇게 띄웠다가 내려오시고, 네, 줄 텐션 잡으시고, 네, 또 깔아앉죠? 그러면 깔아앉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적킹 동작. 네, 이렇게 하시면 미끼가 위로 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바이팅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낚시하시면 됩니다. 오, 입질합니다, 입질합니다. 아, 왔나? 아, 갔어. 아, 너무 일찍 했다. 와, 너무 일찍 했어요. 미끼가 달려있나? 네, 달려있어요. 미끼 달려있죠? 오케이, 왔어요. 오, 지금. 자, 자, 이거 처박기 낚시, 원투 처박기 낚시보다 훨씬 재밌고, 예, 손맛도 끝내줍니다. 이렇게 낚시하시, 어이구, 어이구, 예. 쭉쭉 끌고 가네, 그냥. 아이고. 이 낚시 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낚시대가 워낙 줄도 약하고 낚시대도 약하기 때문에 드랙을 좀 많이 풀어 놓으셔야 돼요. 예. 네. 참돔이죠? 와. 올라와. 와, 참돔이. 참돔. 자, 이렇게 참돔 또 잡았습니다. 네. 자, 요거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제가 바로 바늘 빼서 놓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바늘아. 예, 네, 이마 타죠?
얘는 이쪽으로 가라. 이번에는 제가 멸치를 한번 해볼게요. 멸치. 이거는 큰 멸치입니다. 큰 멸치인데 얘를 등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서 이렇게 거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벌려 묶기 이렇게 한번 묶고 얘가 이제 딱 밑에 딱 떨어지면 얘가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캐스팅하겠습니다. 자, 한번 앞쪽으로 가봐라. 그죠? 네. 또 잡아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미끼가 없다면 잡으신 분이 오징어 내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오징어 살은 집에 가져가시고 내장은 바늘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내장을 바늘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캐스팅하시면 오징어 내장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좋은 미끼니까요. 그렇게 낚시하셔도 충분히 네, 잡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오, 입질하죠? 네. 오, 오, 오. 네, 왔어요. 오케이. 오, 힘 쓰는데? 어이구. 이쪽으로 랜딩 할게요. 어이구. 와. 안 되겠는데, 이쪽으로 해야겠다. 참돔이 참돔. 와우. 참돔. 오케이. 와, 사이즈 좋죠? 참돔. 참돔이 참돔. 야, 사이즈 좋은 참돔이 왔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오, 참돔 사이즈 괜찮죠? 보여드릴게요, 좀 더. 자, 와, 사이즈 기가 막힙니다. 참돔. 네, 금방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조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깅 하시다가, 오징어가 안 잡히면 할 수 있는 대안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낚시 포기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안으로 낚시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